예. 좀 전에 얘기했던 소규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법은, 즉, 기초원료에 만드는 제법이 뭐가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올레핀계통. 올레핀계통이라는 얘기는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죠. 에틸렌, 프로필렌, 부틸렌, 혹은 부타디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레핀계통인데, 이런 것들은 탄소수가 보통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이기 때문에 납사로부터 얻을 수 있죠. 납프타가 보통 탄소수가 몇 개라고 그러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 그런 납사를 화학공정, 석유화학공정으로 보내면 그게 납프타라고 했습니다. 휘발유와 비슷한 성분인데, 즉 경질 개설린 성분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크래킹, 열분해 시켜갖고서 분리하면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그런 가스가 되죠. C가 두 개, 세 개, C2, C3, C4는 다 가스 유분들이죠. 가스상으로 나오죠. 어떻든 간에 노멀 파라핀 같은 경우는, 파라핀은 뭐예요? 우리 앞에 나프텐계에 설명했지만 탄소 사슬이 긴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납사보다는 탄소의 사슬이 길은 등유, 경유 같은 탄소가 보통 10개라는 게 12, 막 이런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 거기서 뭐 끊는 것이 아니라 파라핀 계열을 분리해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또 산업적으로 화학 산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방향제 탄화수소죠. 물론 방향제 탄화수소가 뭐 저기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니면 분해가 잘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또이 방향제 탄화수소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든지 인간상으로 유익한 유기합성 제품이 만들어져요.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석유화학은 뭐라고 했어? 석유계 탄화수소를 원료로 하는 정유기 합성 제품이다. 그러면은 이런 방향제 탄화수소를 기본으로 해서, 원료로 해서 나가면은 그것들이 바로 석유화학 제품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용도가 의약품일 수도 있고 섬유도 있는 거죠. 통틀어 석유화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료가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방향제 탄화수소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은 개솔린이나 경유나 납사를 갖다가 열분해 시켜서 얻을 수, 쓸수 있는, 때로는 개질도 할수 있는 경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방향제 탄화수소에서 탄화수소를 분리하는 것이 산업적으로 경제성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의 김수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석유, 즉 중유나 이런 데서 벤젠, 토울렌, 자일렌이 아니라 요거에 대한 유도체들, 뭐 인돌이라든지 그렇게 좀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추출하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공정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게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이긴 하고, 뭐가 중요해요? 공정이 중요하죠. 공정, 프로세스, 뭐 수율을 좋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린 엔지니어링으로 환경 오염을 덜 시킨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세이브 비용으로 공정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 갖고 있죠. 그렇죠? 상당히 저기 뭐야, 방향제 탄화수소를 헤비한, 좀 중유 정도 되는 탄소수가 많은 그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기계 기술이죠. 그걸 갖다가 좀더 퓨리티 있게, 순도가 높은 단일 물질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이 그게 관심 있는 능력인데, 그게 실제 실험실 스케일, 비커로 하는 실험실 스케일하고, 또 파일럿 스케일하고, 또 현장 필드 스케일하고 또 틀려요. 그게 이제 그 변수를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화공 분야예요. 그게 다루는 물질은 케미칼이지만, 이 케미칼을 다루면서 화학공학적으로 어떻게 보다 간편한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더 에너지를 세이빙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그 내용이죠. 여기까지요.